리치링 공원에 와 있습니다. 리치링 공원에 와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공원도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뒤도 그렇죠? 약간 진짜 나무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벚꽃도 봤어요. 벚꽃이 벌써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해 첫 벚꽃 성공했습니다. 보는데 지금 몇 월? 아직 3월인데 벚꽃을 보다니 진짜 감개무량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려 4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리치링 공원은요, 국가특별명승지로 선정된 일본 정원들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한 시운잔을 배경으로 6개의 인공연못 그리고 13개의 언덕을 조성해서 사계절 동안 정말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일보일경 한 걸음 하나마다 하나의 풍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빼어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덕후인 제가 이 공원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은 기쿠케스테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다실에서 일본 전통차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다행히 친구도 흔쾌히 함께 하자고 동의해줘서 혼자 외롭게 하는 체험이 아닌 둘이서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본 전통차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말차를 마셨고 친구는 전차, 그러니까 센차를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전차든 센차든 주문하면 이렇게 차 한 잔과 다식이 하나씩 곁들여져 나오고요. 네, 여기에 이 다실의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다실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사방 어디에서도 둘러봐도 이 다실의 문을 다 개방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말차를 저는 이제 맛보기 위해서 제가 가진 다식을 이제 뜯었는데요. 뭔가 이제 이 지역의 전통적인 과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 것도 사실 맛봤는데 친구 거보다 제 게 훨씬 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친구는 생차를 마셨고 저는 말차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말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쓴맛을 맛보기 전에 아주 단맛으로 먼저 입을 이렇게 쫙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말차를 한번 후루룩 마시고 나면 굉장히 상쾌한 그런 맛만이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굉장히 달달한 다식이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차를 격불해서 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부엌 쪽에서 이미 말차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아쉬운 점이었어요. 좋답니다. 몇 시간이고 그곳에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공원이 꽤 큰 관계로 다 둘러보고 싶어서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핫스팟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다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을 사진들을 많이들 찍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리 옆쪽에 또 이렇게 단고를 파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단고는 이제 쑥맛과 뭐 그냥 일반 쌀맛, 그 다음에 벚꽃맛이 있었고, 저희는 쑥맛에다가 팥을 고무를 묻혀서 먹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냥 이제 된장 미소 베이스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 말고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왕중왕을 즐기면서 단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공원,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의 일부가 되고 싶으시다면 배 투어를 저는 또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 거대한 공원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아 예쁘다, 아 다른 계절에도 꼭 다시 찾아와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연신하면서 천천히 공원을 돌아다녔어요. 저기 보이는 빨간 다리도 참 예쁘지 않아요? 정말 이 공원의 그 일보일경, 한 걸음마다 하나의 풍경이라는 그 말이 실감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꽃이 없을 줄 알고 별 기대 없이 왔다가 굉장히 많은 꽃 구경을 하게 돼서 의외로 매우 기뻤던 리스링 공원 방문이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이 공원? 다들 한 번쯤 다카마스에 방문하시게 되면 반드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이 좀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싶은데요. 하하하. 네네네. 그럼 안녕!